오랜만에 와이프와 말다툼을 했다. 가벼운 의견 충돌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다. 너무 화가 나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궜다. 오히려 잘 됐어. 눈치 안 보고 게임 계속할 수 있어. 오케이. 계란 넣어? 아, 배고파. 오줌도 마르면 진짜 죽겠네, 진짜. 이래서 부부싸움한 뒤에는 거실을 차지했어야 되는데, 아, 방으로 들어왔어, 내가. 오줌 마르. 어, 알았어. 먹으라고. 알았어. 나 화장실 갔다가. 나 영상 찍을 기분 아닌데? 아, 이거 나 혼자 찍는 거야. 이거 브이로그로. 신경 쓰지 마. 완전 다야? 뭐, 할말 있어? 아니야. 뭐? 말해. 말해? 말해! 아니,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, 응.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주면 안 돼? 밥상에 단백질이 없어가지고. 두부 있잖아. 아니,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해가지고. 근데 말안 한다고 했잖아. 고마워. 케첩은 없어. 계란후라이 진짜 맛있다. 내가 딱 좋아할 만큼 익혔네. 와, 튀김 진짜 맛있어. 뭐 어떻게 사서 한 거야? 아니면 직접 한 거야?
한마디 해도 돼? 뭐? 말해. 아까 내가 좀 맘에 없는 심한 말 좀 했던 것 같아. 미안해. 그래 알았어. 너는 뭐 할 말 없어? 없는데? 쓰레기 아직 안 버렸지? 내가 쓰레기 버리고 올게. 분리수거도 아직 안 했지? 내가 분리수거까지 할게.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 아니거든? 어? 아 맞다. 금요일이지. 깜빡했어. 일요일이거든? 분리수거하는 날도 모르고. 어우 답답해. 어우 답답해. 아니 연애할 때는 싸우고 각자 집에서 풀고 만나면 되는데, 아니 뭐 결혼하고는 싸우고 갈 데가 없어 어딜. 아우 불편한데 계속 같이 있어야 돼. 여보 나 왔어. 여보 나 쓰레기 버리고 왔어. 와우. 아,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? 나 화 안 났어. 아 지금 화났다고 이마에 오바로크 쳐 있는데? 치워.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지. 그냥 기분이 다운돼 있을 뿐이야. 화는 안 났어. 아 화는 안 났어? 응. 좀 아쉬운데. 에? 우리 구독자들이 너 화낼 때 좋아하는데. 화는 안 났어. 그래? 그럼 증명해봐. 어떻게 증명해? 어, 가서 만두 좀 쪄. 왓? 아, 손이 없어 발이 없어. 화났네 화났어. 화났네. 아, 이러니까 화를 내지. 인정. 이번 건 인정합니다. 네가 화날 만두 하지. 알았어. 자, 두 손 비비고 사과합니다. 웃었어. 웃었으면 끝. 내가 이겼어. 웃었으면 끝이야.